국민의힘이 경기 화성을 해 영입 인재인 한정민 전 삼성전자 연구원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거기가 평균 연령이 34세 정도 된답니다. 유권자가. 그래서 아무래도 젊은 분을 배치하는 게 좋다고 또 3파전 이상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네, 젊은 전문가 그 다음에 저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인품도 훌륭한 젊은이를 저희들이 공천하게 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화성을 출마를 공식화하자 맞불을 놓은 겁니다. 선거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구도일 수 있는데 한정민 후보가 갔을 때 저희들이 구도 싸움에서 가장 유리하게 싸워주시는 후보라고 생각이 돼서 우선 추천하게 됐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어제 화성 분탄 후수공원에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앞서 개혁신당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 출마를 권유하기도 했지만 이 대표가 최종적으로 화성을 선택한 겁니다. 젊은 층 비율이 높아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쉽고 인근 지역에 출마한 양향자 원내대표와 이원우 의원과 반도체 벨트를 구축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후속도 깔려있습니다. 일각에선 국민의힘 공천에서 이탈한 대구 경북 의원들을 영입하는 방안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이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화성을 출마를 촉구했습니다. 되게 센터 사람인데 방망이 잡을 생각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방망이 들고 나오시면 어떠나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한동훈 위원장 말고도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있겠지만은 뭐 저는 상징적인 의미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화성을의 한전 연구원을 전략 공천하고 민주당도 공영훈 전 현대자동차 사장을 공천하면서 이준석 대표와 기업인 출신들의 3파전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